자, 이번 시간은 우리 페이지 책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63쪽에요. 63쪽에 임오군인봉기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우리 배경은 다 얘기했으니까 이건 개화와 척사의 대립 속에서 척사 쪽에 입장해 있었던, 뭐 양반 유생만 척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급료 문제 가지고 들고 일으킨 건 사건인데, 도봉소, 급료를 나눠주는 곳이에요. 도봉소 사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폭발해서 결국은 이제 과정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과 좀 알아두셔야죠. 64쪽 넘기세요. 자, 빨리 갑니다. 64쪽 결과에 보면은 천군이 이제 주둔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위아스카이 또 오상 뭐 우창싱 이런 세력 이제 얘네들이 오고, 그다음에 또 기억해 볼건 있습니다. 외교 고문으로 마젠청하고 이 밀렌도르프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근대에서 최초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교 고문, 이게 바로 밀렌도르프입니다. 그래서 군사 고문으로 위안스카이 또 파견하고 하면서 내정 간섭했고, 그러면서 이제 명성황후, 그 당시 이제 민비였지만 명성황후는 을미사변 이후에 나중에 정부에서 이제 추존해서 올린 게 명성황후인 것이고, 그래서 재집권하게 되는 상황이다. 청해 세력이 세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리얼 체크. 일본하고 일본 놈도 재물포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정식 명칭은 조일강화조약인데,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할수 있게끔 해준 것이고 배상금 지불한 거. 그다음 미음 별표였어요. 그러니까 미음은 대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아예 청해 속국으로 규정됐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류라고 더불어서 같이 체결되긴 한 것이 뭐냐면, 82년 요 7월 달에 조일 수호조기 속약이라는 것도 같이 체결되긴 합니다. 속약은 이게 거리 이제 간행 이정이 50리로 확대한다는 규정하고, 그다음에 그 규정에 의하면 82년부터 50리고, 83년부터는 양화진을 개시하고, 84년부터는 100리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100리로 한다는 규정 만들어지기 전년도인 83년도에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혜국 대우를 규정받고, 그래서 얘네들도 서울까지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제 청놈들은 이때 청계천에 이미 들어와서 장사해쳐 먹었고, 일본 놈들은 83년부터 충무로 일대에서 남산 밑에서 장사해 먹더라. 상권 경쟁에 들어가서 결국은 미음의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경제적 배경이라는 건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재물포조약 내용 나옵니다. 오른쪽에 65쪽 사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청해 속국으로 규정됐어요. 청해 연안 항해권이라든가 청군함의 항해권 같은 것도 다 주고, 자, 요것도 이렇게 체크하시고, 청해 내정 간섭은 더 세졌다는 거.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 들어왔던 최초의 외교 고문이 바로 이 밀렌도르프, 이에다 독일놈, 66쪽에 맨 아래 사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7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갑신정변. 우리 사건 순서는 다 했으니까. 갑신정변에 일어나게 되는 배경으로 개화파가 분화되는 것은 임오군란 직후라고 했습니다. 임오군인봉기 직후에 점진개화랑 급진개화랑 나뉜다. 요거는 구분해서 보셔야 돼. 체크 박스 1번에. 그래놓고 정변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특히 정치적으로 밀린 것이 개화파 세력이, 급진개화파 세력이 82년도부터 83년까지 제3차 수신사로 박영효가 김옥균과 더불어 일본에 가서 차관 교섭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차관 도입이 실패해서 조금 위축이 돼 있었고, 또 5번에 보면 뭐 있어요? 청푸전쟁. 요것이 이걸 청푸전쟁을 뭐 청일전쟁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때 베트남 문제 가지고 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청이 쉽게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끄는 상황이어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임오군란 때 들어왔던 3,000명 병력 중에서 1,500명을 빼갔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 되면은 청군이 좀 반띵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일본이 도와주면 좀할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본 공사, 다케조에 일본 공사가 지원을 약속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3일 만에 실패하고 만다. 김옥균은 다케조에랑 더불어서 재물포를 통해서 튀죠. 3일 천하라고 얘기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도 다시 청이 세력이 또 세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68쪽에 보시면은 결과,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는 배상금 지불한다는 의미로, 왜 죽은 놈도 있으니까, 한성 조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포인트는 신축 비용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부담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청하고 일본 사이에서는 85년도에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다 철병하되, 유사시 조선에 파병할 때는 일본은 청해 청년 일본에 통보해 주기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 이게 텐진 조약이죠.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이게 민중이 결여된 상태, 자기네끼리만 하려고 했던. 그래서 독립협회 때는 뭐라고 합니까? 독립협회도 어차피 서재필이 주도했는데 갑신정변 했던 주동인물이기 때문에, 아, 갑신정변 때 자기네 혼자 했으니까 안 됐다. 그렇다면 민중 중심으로 했던 것은 농민전쟁이고 그 세력의 힘을 본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 때는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 출신이 개막 연설할 때, 만민공동회 할 때, 관민공동회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 저 차일의 비유컨대, 차일은 이 해를 차단하는 뭐 텐트죠. 거기에 이제 텐트에 이제 받침대가 있는데, 한 개의 장대로 받친 적이 역부족이나 여러 개로, 다수계 다루 여러 개로 받치면 그 힘이 공고합니다. 결국은 민중이 함께하면 그 힘이 공고하다라고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갑신정변, 어쨌든 근대 국가를 목표로 한 위로부터의 개혁 운동으로서 근대 개항 이후에 최초의 변혁 운동이긴 한데 실패하고 만다는 거. 결국은 외세 의존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 김옥균이 이 당시에 누구를 끌어들였어야 되느냐. 이때 김옥균은 일본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전국에, 아, 누가, 민중 속에서 리더로 떠오르는 것인가, 이걸 딱 파악한다면 전봉준과 결탁을 했어야 된다. 이게 참골 때리는 거죠. 이 김옥균이요, 김옥균이 전봉준. 김옥균이 1854년생이에요. 1854년생이고, 전봉준이 1855년생입니다. 김옥균은 언제 죽냐? 1894년에 죽어요. 전봉준은 1895년도, 이때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김옥균은 누구를 끌어들여야 되느냐면, 전봉준과 결탁을 했으면 새로운 역사가 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외세를 끌어들였잖아. 아하, 플러스 일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더란 말이지. 결국은 요게, 아, 그래서 우리 고려 말기에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끌어들였습니까? 명을 끌어들였습니까? 아니면 쪽발을 끌어들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정도전은 자체 무장 세력인 이성계 세력과 결탁을 했어요. 그것을 배워야 돼, 역사에서는. 그지? 예, 그래서 김옥균이 전봉준과 결탁했으면 엄청난 사회 변혁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야, 뭔가 좀 보이지 않아? 잡을 듯, 잡힐 듯 말,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어쨌든 이건 위로부터의 기억인데, 급진계화랑 점진계화는 임오군란, 임오군봉 직후에 구분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료 중에 69쪽에 정강 14조 있습니다. 1조 보면은 이게, 아, 임오군봉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있었던 일이니까 바로 다음 사건이 갑신정변 때구나. 대원군을 속히 돌아오게 하라. 청해 조공의 허례를 폐지하라. 결국은 반청이거든. 그러니까 독립협회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청이라고 그랬죠. 청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2조,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이런 말들은 평등권 추구를 한 말인데, 농민전쟁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아,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직접적으로 나오고, 또 뭐라고 나와요? 지벌을 타파하라. 지역과 가문을 타파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자, 그다음에 지조법 3조도 체크. 요거는 토지제도가 아닙니다. 조세제도를 개혁하라는 뜻이야. 전세제도, 지조법. 그다음에 내시부를 없애라는 것도 있고, 6조, 각도의 환곡을 영구히 폐지하라. 이런 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규장각을 혁파하라는 말도 나오고, 급히 순사를 둬서 도둑을 막아라. 이건 경찰 제도를 신설하라. 해상공국을 폐지하라. 해상공국은 1883년도에, 바로 갑신정변 전년도에 보부상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한 정부부서, 지원하기 위한 정부부서를 해상공국이라고 그래요. 보부상들은 관어상인으로 이게 정부의 어용활동을 많이 했거든. 협파상으로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혁파하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군용도 좀 바꿔서 사형을 일령으로 하고, 뭐 쭉쭉쭉 하라. 11조도 하고, 또 12조는요,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하라. 이 재정의 일원화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갑신정변, 그 다음에
갑오 1차, 갑오 2차, 동료 옆에도 다 나와요. 헌의육조에. 그럼 뭐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느냐? 명칭 중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조선은 6조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데가 2호 예병 형 봉조 중에 호조죠? 근데 갑신정변은 실패했지. 그래서 내각이 막 제도개혁이 되기 전에 실패, 3일 만에 실패했기 때문에 호조 중심으로 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반면에 갑오 1차 개혁 때는 여기 의정부와 팔, 의정부와 육조를 뭘로 바꾸냐면 의정부 밑에 팔아문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요. 하기 때문에 팔아문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 명칭이 탁지아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갑오 1차 때 탁지아문. 그런 다음에 갑오 2차 때는 내각과 칠부라고 또 바뀌어요. 구조가, 관제가. 그러니까 탁지부라는 명칭 나오면 갑오 2차 개혁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독립협회는 뭐라고 하냐? 여전히 탁지부에서 전관하라고 해. 예결산을 탁지부, 이제 재정은 예, 탁지부에서 전관, 오로지 관장하고, 포인트는 키워드가 예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하라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을 하는 주체는 정부니까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라. 이건 민간단체에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므로 요거는 아 탁지부라는 말을 썼어도 독립협회구나.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할 것. 그 장차관급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내각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얘기예요. 입헌군주제죠. 입헌군주제라는 명칭은 없지만 형식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조 의정부 6조 이외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애고 대신 참찬으로 하여금 이를 국왕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결국 이제 13, 14조는 내각 중심의 정치를 통해서 국왕의 전제권을 조금 제한하려고 하는 입헌군주제적인 요소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리는 거는 꼭 알아두십시오. 이걸 나중에 비교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성조약 중에서는 뭘 보면 돼요?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댄다는 걸 찾아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상금지부라고 4조가 좀 의미가 있겠네요. 그리고 텐진조약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71쪽에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 점령. 영국 동그라미, 예, 71쪽 1번에 영국,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영국이 불법 점유했는데 87년까지입니다. 근데 87년에 누가 중재한다? 청이 중재한다. 그러니까 또 청의 세력이 또 세진다. 이때 중립국론이 나온다 그랬어요. 별표. 중립국론. 검은도 사건 직후에 유길준, 부들러, 김옥균 요 세 명 중립국론이 나온다는 거. 실리외교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 자, 물론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료 72쪽에 보시면 중립론이 나와요. 부들러의 중립론이 나오고 또 유길준의 중립론 요지 별표. 요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인후에 처해 있는 것은, 인후는 입이 인후과 할 때 목구멍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지리적 위치는 유럽의 벨기에와 같고 중국에 조공하던 처지는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뭐 이런 말 나오면 키워드 한 줄 정도. 그래서 이거는 유길준의 중립론이구나 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3쪽에 동학과 이제 농민전쟁이 나오죠. 아, 이 챕터는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동학은 서학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동학이라고 한 거예요. 동력 동자. 1860년 최재우가 어디서 창도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농민전쟁은 전라도 중심으로 해서 퍼졌지만 동학 자체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먼저 창도가 된 겁니다. 삼남 지역으로 퍼진 것이지. 근데 1860년에 최재우가 창시했지만은 64년도 최재우는 처형당했고, 제2대 교주 최시형이 그걸 다 교리를 암송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경전을 간행하는 것은 동경대전 용담유사 간행하는 것은 최시형 단계에서 간행이 됐다는 것. 이후에 포교활동을 위해서 은밀하게 삼남 지역으로 전라충청 경상도 지역으로 교세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보시면 73쪽에 제1대 교주 최지우 동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학을 물리친다는 뜻이고, 유불선 삼교를 아주 좋은 것들 교리만 흡수해서 모아놓은 것이고, 시천주 모실 시자야. 천주를 모신다. 한 울림을 모신다. 천주라 그래가지고 천주교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건 동학에서 하느님을 한 울림, 이건 이제 천주라고 얘기해. 보국 안민을 강조하는 종교. 보국은 도울 보자야. 나라를 돕고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뜻. 그래서
이 21자의 주문도 있습니다. 지기 금지 원위 대강 시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해가지고 지금 때가 이르렀으니 하늘에서 어떤 나의 기운이 강림했다. 천주를 모셔서 조화를 만들게 되니 영세불망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지키면 만사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자 주문도 있고 또 조직은 포접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소도 있고 접주 그 접의 짱을 접주라 그래. 남접의 짱 하면은 누구 있어요? 김계남, 전봉준 등이 있고 북접의 짱 하면은 뭐 손병이라든가 또는 최시영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허서 지역도 있습니다. 서포, 서장옥 같은 사람, 서포 충청남도 지역 여기를 거점으로 한다. 이대교주 최시영 때는 사인 여천을 또 강조해 사 이건 섬길사 사람을 섬김에 여천 하늘과 같이 하라.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는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상사적 변화를 가져왔던 거예요. 교단 조직 리을 체크하십시오. 포접제로 운영이 됐고 포 그다음에 도소 뭐 이런 것도 두고 법소 이런 것도 둡니다. 3대 교주 손병희 3대 교주인데 독립운동도 하셨던 분이죠. 3.1운동에도 참여하시고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의화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근데 한 말에 동학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일본 놈들이 동학 교단 조직의 지도부 중에 일부를 회유합니다. 거기에 또 회유당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용구라든가 요 개새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1905년도 천도교로 명칭을 개칭합니다. 오케이? 예, 천도교. 이게 동학이 천도교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경전 이건 이제 손병희 단계 저 경전이 동경대전 용감유사는 최시영 단계에서 간행된 겁니다. 자, 그럼 동경대전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두 번째 사례, 두 번째 거 있죠. 포, 덕문, 반포한다 이 말이야. 덕을 펴는 문, 글, 논, 학문, 학문을 논한 글, 수, 덕문, 덕을 수양하는 글, 불련기연 이네 편으로 구성됐다는 거, 요거 좀 체크하시고. 그럼 이런 것들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 그런 뭐예요? 이건 동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뭐 안심과 교훈과 뭐 용감유사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권학가라든가. 오케이. 이건 나 몰라도 되지만 요 동경대전 이것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에 체크하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다음 넘기시면 74쪽에 교조신원운동. 교조신원운동은 우리가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교조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 이런 탄원운동이 바로 신원운동인데 1차 공주취해라고 공주집회도 있었어요. 공주집회 이것이 있었는데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책에 많이 언급되는 것이 삼례집회입니다. 전라북도 삼례집회 1892년 그런 다음에 2차 공주취해도 있었고 서울에서 복합상소 전부 엎드려서 배 깔고 전하 우리도 복위활동을 허용하소서 허용하소서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허용하지 않아. 그런 다음에 미음하고 비읍 체크 이거 3차 교조 신원운동에 해당되는데 충북 보은집회하고 전라북도 금구 원평집회가 있죠. 그래서 보은집회는 북접이 주도하는 지역이니까 북접 여기 남접 세력이 참여했고 금구 원평집회는 원평리에서 전봉준이 더 추가적으로 많은 인원을 모아서 가려고 후발대로 참여하려고 이제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금구 원평집회예요. 그래서 이건 남접이죠. 전라도 세력이니까 전라도에서 했고 전라북도 금구에서 그러면 이 금구 집회를 했던 남접이나 보은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남접 세력은 모두 서울 진공을 주장하고 있었고 반면에 교단 지도부 최시영은 이대 교주는 서울 진공을 반대했다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봉준 오기 전에 집회를 해산시키는 한계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반봉건 반침략 성격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국태민안 국가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또 반침략 성격도 이미 나와요. 뭐라고? 척외 양창의 척외 외놈을 배척하고 양 배척 양놈들을 배척하고 외놈을 배척하고 의를 들고 일으킨다. 창 들고 일으킬 창자. 자 이런 게 나와서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1894년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 항쟁이 전개된다는데 자 농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은 포괄적으로 보면 조선 말기 봉건 정부의 사회 경제적 모순 구조
아주 요 문장 하나에 다 집약시킬 수 있죠. 그렇잖아요. 프랑스 혁명이든지 어떤 혁명이든지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구제도의 모순입니다. 그걸 뭐 앵생 레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뭐 영어나 프랑스 말로 하니까 뭔가 좀 거창하게 있어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도의 모순으로 들고 일으키는 거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모순으로 들고 일으키는 현재는 없죠. 하기 때문에 이런 조선 봉건정부 말기에, 조선 말기 봉건정부의 정치, 사회, 경제적 모순 구조, 요 한마디에 다, 한 문장에 다 들어가야 돼. 응? 봐. 여기에 개항 이후에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 심화, 이것이 또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894년 농민전쟁 터지기 전까지 무려 몇 번이나 100여 건이나 농민항쟁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터졌어요. 이것이 하나의 개별적인 지류라면 큰 바다로 몰려 들어간 것이 이게 농민전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1893년 한 해만 하더라도 65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반국이다, 똥 싸게 돼 있다. 어? 그럼 농민전쟁 전개 과정 75쪽 보시면 별표 3개 하세요. 이거는 뭐 별표 3개만 해도 적다, 이건. 일단 봉기 계획 단계. 93년 12월부터 94년 1월 10일 고부밀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준비기. 이때는 뭐가 나오냐? 선후책이라는, 이건 뭐라고 적어야 돼? 아, 향후 계획. 이거 착할 선자지만 앞으로 잘 해나가야 할 앞으로의 향후 계획, 책략, 이게 선후책이에요. 자, 여기서 네 가지가 나와. 아, 제시된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목단다, 효수, 목다 건다.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하라. 군수에게 아첨해서 인민을 침략한 관리를 격진하라. 삼관을 처단하라는 얘기야.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직접 향한다. 경사로 직향할사.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말로 좀 바꿔 쓴 거예요. 서울로 가자고 미리 이제 다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발통문 돌렸죠. 사발통문.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기. 그래서 고분수 조병갑의 침학이 워낙에 심해서 타막 때문에 고부가 나를 점령했어. 1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단 2번. 고부가 나 점령. 그러니까 조병갑 얘기 나오면 일기라고 생각해야죠. 일기. 그래서 얘는 압송이 됐고, 후임 군수 박원명이 파견됩니다. 여기에 안핵사 이용태도 파견되는데, 이 안핵사는 사건 진상 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관리입니다. 근데 농민한테 덤태기를 다 씌운다고 그랬죠. 같이 2월 15일날 파견에 와가지고. 그래서 전봉준이 이런 개새들을 봤나 해가지고 보국안민을 위한 창의, 의를 들고 일으키는 경문을 발송을 해요. 그래놓고 백산으로 이동하고 또 고부 해창 바닷가에 조창 여기를 장악한 다음에 측량이 필요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무장으로 이동하는 단계까지.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고부관아 점령, 그 다음에 이용태, 그 다음에 박원명, 얘네들이 파견됐고 백산으로 이동했다가 무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단계까지가 일기구나. 이때 구호도 나옵니다. 제포구민, 제세안민, 보국안민. 제포, 폭정을 제거하고 구민, 백성을 구한다. 그 다음에 제세안민, 세상을 다스리 가지런히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보국안민, 여기서 미리 나와. 자, 그 다음에 포인트는 보국안민 창대의,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었던 큰 대의를 들고 일으킨다는 그 깃발과 의포 깃발도 등장합니다. 의포는 마을을 대표하는 깃발이죠. 우리 뭐 데모할 때 보면 뭐 창원시, 뭐 성주시, 아니 뭐 서산시 뭐 이런 식으로 뭐 깃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이 고장의 깃발이 명칭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게 이때 등장해. 1기부터. 오케이. 넘겨 보시면, 자, 2기. 1차 전쟁.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 이렇게 농민전쟁을 아주 세부적으로 날짜까지 해놓은 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해놨느냐? 적어도 이런 분들, 이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2기는 뭐냐? 일단 2번부터 보세요. 물론 고부에서 먼저 기포 경문이 나오긴 하지만 무장으로 옮겨간 뒤에 무장 기포가 포인트야. 2번, 동그라미 2번 2기에 76쪽 무장 기포. 자, 무식한 사람보다 무장하고 뭐 어쩌고 그게 아니고 지명이라 그랬습니다. 무장에서 동학 농민 조직의 교단 조직인 포를 들고 일으켰다. 일으킬 기자 무장 기포. 여기서 무장 포거문이 나오고 2번 체크. 그 다음에 백산 4번.
호남 창의 대장소의 명의로 경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6번 황토현 전투 체크. 4월 6일에서 7일 때는 지방군을 격파했던 전투. 그래서 이제 정부는 중앙군을 파병한다고 그랬어요. 양호 초토사 홍계훈을 총대장으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양호는 호서, 호남, 그두 지역,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얘기하죠. 그 지역을 토벌하라라는 의미로 보낸 관직 명칭이 양호 초토사입니다. 토벌해라. 홍계훈. 얘가 왔는데, 얘가 바로 어디서 깨지냐면은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 전라남도 14번 체크.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는 중앙군까지도 깬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최종적으로 17번 전주성을 점령해. 4월 27일 날 정부는 겁나 쫄은 거죠. 그래서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4월 28일 어떻게 한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전주 감영까지 점령당하다니. 야, 청에다가 차병을 요청하자. 그래서 차병 요청하기로 이제 회의하고, 차병을 요청하는 게 30날인데, 4월 30일인데, 오히려 일본은 4월 29일날 조선에 출병하기로 독자적으로 내각에서 회의해 결의했다 그랬죠. 그래서 청국이 오는 것이, 청에게 이제 연결 차병을 요청한 날짜가 30일이기 때문에 4월 30일 청해들이 온 것이 5월 5일 날 왔고, 어디? 아산만 풍도라는 섬에, 충청남도 아산만 서해안이죠. 그다음에 요걸 구실로 쪽발이 돈다, 그지? 5월 6일 날. 그러니까 텐진주약은 형식적 구실에 불과했던 거죠. 얘들은 이미 4월 29일 날 출병하기로 합의했었고, 결의했었고. 자, 그래서 청구는 5월 5일 날 오고, 쪽발이는 5월 6일 날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전주를 점령했던 전봉준 농민 세력은 양호초토사한테 패전개혁 27개조를 재요구하고, 결국은 홍계훈이 수용하는 걸로 해서 5월 7일 날 전주성을 내줍니다. 여기까지가 2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포인트가 뭐냐.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무장포고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연합군이 결성이 되는데 남접세력이 주축이 된다. 여기 이제 호서세력의 서장옥도 뭐 포함되긴 하지만 충청남도 세력. 여기는 주로 반봉건 성격을 더 강조하면서 들고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부등호 표시가 세 번째. 반침략 성격도 없진 않지만 반봉건 성격이 더 강했고, 그 다음에 봉국태공 감국 통문을 발송했다. 전라남도 나주 공형, 나주에 이 관하에 봉 밭들봉 국태공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을 받든다는 그런 이제 공문도 발송하고, 또 집강소가 설치 운영되긴 했지만 이미 정부가 공인되기 전에 농민들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집강소가 다 운영됐다고 볼수 있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인한 것 자체가 언제다? 6월 7일이 되는 거지. 그건 뒤에 3기에. 자, 패전개혁안을 제시도 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굳이 안 보셔도 돼. 자, 그럼 이제 3기 집강소 통치기 별표. 집강소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교정청은 정부가 주도했던 개혁기구고, 그 전에 이미 집강소, 농민 중심의 자치적 통치기구가 공인됐다는 거, 6월 7일 날. 자, 그럼 1번, 3기 1번 체크. 제1차 전주화약. 5월 8일 날 양호 초토사 홍계훈하고 전봉준 사이에. 그러니까 전주화약 1차, 2차는 모두 농민 대표는 전봉준이에요. 근데 1차 때 전주화약 때는 양호 초토사 홍계훈이고, 2차 전주화약, 곧 관민상황화가 이루어지는 7월 6일에는 전봉준 플러스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 사이에 했다. 그래서 1번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전주성을 퇴각하고 새로운 관찰사가 부임해 옵니다. 김문현에서 이제 김학진이 오거든요. 5월 9일날. 그 다음에 그래서 전봉준은 김학진에게 패전개혁안을 요구하고, 농민 집강소가 공인돼 6번 별표. 아, 농민 중심의 자치적 통치 행정기구 집강소라고 하는 것이 공인받는 게 정부로부터 6월 7일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53곳에다가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죠. 체크, 전라도입니다. 전국이 아니고. 그래서 정부는 교정청을 또 설치했죠. 그래서 농민들이 주장했던 것이 이제 패전개혁안, 요거 알았다,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교정청, 요것도 자율적 혹은 자율적 개혁기구입니다. 6월 11일 날 정부 입장에서. 그런데 청군 일본군 왔는데 공동 철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청군은 하오 했으나, 일본이 안 간다고 하는 바람에 더 증파했고 병력을. 그런 가운데 일본은 청일 전쟁 아예 처음부터 하려고 마음먹고 왔기 때문에 갑오왜란을 일으켜요. 6월 21일 날아이 조선이라는
지배층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다 앉힌다고. 이게 갑오 왜란이야. 그래서 농민들이 또 빡돌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다음에 6월 23일날 풍도라는 섬에 정박하고 있던 청군함에 선제 공격하는 것이 청일전쟁의 시발점이다. 자, 그래서 8번 체크. 그래서 이제 경복궁 점령하고 친일정권 수립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합니다. 6월 23일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7월 달에 충청도 성환 점령하고 전투에서 청 깨지지, 그 다음에 저 평양해전에서 깨지지, 황해해전에서 깨지지, 9월 26일날은 또 청국 영토로 이제 진입하지, 10월 24일날 아까 얘기했듯이 요동반도 점령당하지, 95년도 1월 달에는 아예 산둥반도까지도 점령당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어쨌든 청일전쟁 도발되는 6월 23일날 이후에 청이 우세했기 때문에 바로 이틀 있다가 정부는 일본에 밀려가지고 교정청을 없애고 대체해서 군국기무처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업기를 만드는데, 이건 타율성, 오케이? 일본이 강요해서 만들어진 기구기 때문에 타율성이라고 그래요. 군국기무처. 여기서 6월 25일부터 갑오 1차 개혁이 단행된다는 겁니다. 2차 개혁 때는 군국기무처는 해체되기 때문에 1차 때만 떠올라야 돼요. 군국기무처. 자, 그런 다음에 7월 6일이 되면은 제2차 전주화약, 그러니까 10번도 체크하고 11번도 체크하세요. 제2차 전주화약은 농민대표 전봉준, 그 다음에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 사이에 2차 전주화약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관민상화라 그래요. 폐정개혁안을 실천에 옮기고 뭐 하던 시기지만은, 8월 24일날 정부는 농민들을 토벌하기로 결정하는데, 그걸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리라 생각하고 이웃이 25일 날인 다음 날 남원을 거점으로 잡고 개혁하고 있던 김계남은 전봉준 손아중과 달리 독자적으로 2차 붕괴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그래서 8월 25일 기점이 된다 그랬죠. 김계남 중심의 남원대에서 재봉기를 선언하고 여기에 전봉준 손아중도 참여해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도 하려고 그래. 자, 이런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 폐정개혁안 쭉쭉 나오죠. 농민 직강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농민 직강서 공식 인정 6월 7일. 자, 그래서 전봉준하고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 제1차 전주화약은 누구? 전봉준하고 양호초 토사 홍계훈. 집강소를 공인한 것은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 그 다음에 2차 전주화약, 전봉준하고 김학진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정부는 일본의 기입도 대일 종속적인 갑오정권이 농민군을 토벌하게 되는데, 자, 오른쪽 77쪽에 보면 여전히 이제 집강소 통치 시기에 일본은 이제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농민들은 이러했고, 이제 정부하고 일본 어떤 상황인지 보면은,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해서 농민군을 탄압하기를 강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일본의 극우 세력이나 언론에서는 출병 여론을 1894년 1월부터 4월까지 막 조성을 하다가 출병 결정을 4월 29일 날 독자적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미치 정권이 청군에게 개입하라고 요청하기 하루 전날 이미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청국 측에 일본군 출병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청일 양국군대 조선 진입, 이게 이제 청군이 5월 5일 날 아산만, 일본군은 인천 제물포로 6일 날 들어오는데, 이것에 반대해서 전주 화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5월 8일 날 홍계훈하고 전봉준하고, 왜? 이건 국제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전주화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공동철병을 요구하지만은 청원철병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일본이 가면 자기네도 가겠다. 근데 일본이 안 간다고 하니까 계속 더 증파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일본은 대청전쟁 도발하고 농민군을 이제 탄압하게 됐는데, 여기서 일본은 갑을병 정안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 중간쯤 보세요. 조선 정략을 위한 내기안, 갑을병정안 수립을 해놓고, 이건 일본 내각에서 다 회의한 문서입니다. 갑안,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 일본이 자치한다, 조선을. 을, 보호국화한다. 비슷하면. 그 다음에 밀리면 일청 제휴하자. 그래서 청과 일이 제휴해서 조선을 공동으로 지배하자. 만약에 하나 일본이 깨지면, 패하면, 그러면
중립국으로 만들자. 아무도 먹지 못하게. 뭐 이따오. 여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중립화론을 세워놓기도 했어. 일본이 패할 경우에. 자, 그런데 어쨌든 청일전쟁 와중에 일본은 조선에다가 조일 맹약을 또 강요합니다. 그래서 공수동맹을 또 체결해. 그러니까 군대 동원하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평양전투 8월 이후에 농민군을 진압하는 것이 이제 통고가 되고 또 출진. 그래서 갑오 정권이 여기에 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동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개 부대로 오는데 동로군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중로군, 서로군 이런 방면으로 내려오더라. 토끼몰이 방식으로. 그래서 일본의 군사지휘권을 넘기는 게 10월 9일날 아예 넘겨버리는 외무 대신 이노우에 우리나라 김윤식하고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 얘한테 자 그래서 쭉 내려와서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른쪽에도 있듯이 9월 중순 이후가 되면 농민군 진압의 주도권은 정부로부터 일본군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돼요. 넘겨보시면 78쪽에 여전히 집광수 통치 시기에 갑오 정권도 친일 갑오 정권도 농민군을 또 탄압하죠. 일본 너무 당연하다 하더라도 그 것들은 자 그래서 대일 종속적인 갑오 정권이 농민군을 토벌하는 상황이 바로 여덟 번에 걸쳐서 농민군 토벌한다고 하는 이 결정이 내려진다. 문서상으로 8월 24일날 농민군 토벌을 결의합니다. 의정 전환에 따르면 문서를 보니까 9월 14일날 농민군 무력으로 토벌한다는 것이 또 결정이 돼. 훈령에 따라서 9월 16일 이틀 있다가는 일본 정부가 갑오 정권의 농민군을 무력으로 토벌하기 위한 일본군 파병을 주장하고 최후 통첩을 또 강요해. 그래서 18일 날 갑오 정권이 무능하게도 일본군 농민군 토벌을 결정하고 일본 군대 출병을 또 추가 파병도 수용하고 9월 21일이 되면은 토벌 작전이 시작해 가지고 9월 26일 날 다시 또 고종은 교서를 반포합니다. 농민군 토벌하는 교서를 반표해. 10월 9일 이런 샹무스키 일본군에게 군사 작전 지휘권까지 완전히 다 넘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엿 같은 경우가 있니, 그지? 그 다음에 11월 4일조차도 고종은 농민군 토벌 입장을 재발표합니다. 야 이게 국왕이란다. 자기네 백성들을 이렇게 외세를 동원해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꼭 누구 닮았네 이거. 자. 그래서 갑오 정권의 한계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9쪽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농민 전쟁의 4기가 있습니다. 4기 2차 전쟁이죠. 8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난 전봉준 잡히는 그때까지 뭐 2기라고 4 2차 전쟁이라고 4기라고 해 놨는데 자, 이래서 갑오 외란 곧 6월 21일 날 이후에 이제는 항일전의 성격을 띠고 재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남원 8월 25일 남원에서 김계남이 재봉기를 선언하고 약 7만 명을 소집을 하고 여기에 전봉준, 손화중도 재봉기를 준비해서 9월 달에 올라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9월 1일부터 그래놓고 이제 남접은 전봉준 세력이 삼례에서 또 집결해. 전봉준 그 다음에 논산에서 집결합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10월 9일 날은 남접과 북접 세력이 다 연합을 해요. 남북접 연합 세력. 그래놓고 공주까지 밀고 올라가기 전에 10월 16일 날 논산 포고문이 발표가 됩니다. 논산 경문이라고 그래. 또 김계란도 이제 봉기에서 남원에서 올라와서 전주, 청주 이쪽으로 공격하고 손화중, 3대 지도자죠.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광주를 방어하고 최경선은 나주를 방어하고 이랬는데 북접 세력 중에서는 손병희 선생 논산에 집결을 하고 뭐 김성화 최시영 이제 이런 사람도 있는데 특히 최시영은 교단의 종교 지도부의 교단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기하더라. 그래서 논산에서 집결해서 공주까지 밀고 올라갔으나 결국은 여기서 일진일퇴 공방전을 겪지만 조선 관군 경군 한 2800여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명군 500여 명 민보군 체크. 민보군은 조심하세요. 농민전쟁 당시에 농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직된 양반들의 자위조직 이걸 민보군이라고 그랬어. 이건 농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요 잡놈들입니다. 반동학자위조직이에요. 여기 일본군 2천여 명 정도 이래서 5300여 명 정도로 우세한 화력이 있었고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은 패하고 패한 그날
11월 12일 날 전동준은 관군한테 뭐라고 정부한테 요구한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우리랑 연합해가지고 공동으로 일본 놈을 몰아내자, 이렇게 민족해방운동을 제안하지만 거부당합니다. 그래놓고 갑오정권하고 일제는 농민들을 이제 토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2월 2일 날 전봉준 피체됩니다. 전라북도 순창 피로리라는 마을에서 송두호라는 부하집에 은거하고 있다가 여기서 잡히고 김계남 최종적으로 12월 1일 날 잡혀요. 그런데 전봉준이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전봉준은 가마를 태워서 한양으로 압송을 해. 그래놓고 신문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이는데, 김계남은요 가장 혁명적 기질이 높았거든. 하기 때문에 김계남을 구출할 의도가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관찰사 직권으로 도중에 죽입니다. 김계남은 신문하기 전에, 한양으로 압송되기 전에 이미 중간에서 전라도 관찰사 직권으로 죽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게 김계남의 면모를 알려줘요. 자, 그리고 손아중도 95년 1월 달에 고창에서 체포되고, 최경선이며, 맨날에 최시영 부대는 좀 봐주세요. 최시영은 도망 다니다가 보훈전투, 12월 18일 날 충북 보훈전투. 자, 요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훈전투라고 하니까, 아, 보훈집회? 이건 93년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순서문제 물어봤는데, 이걸 93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보훈집회고, 보훈전투라고 할 때는, 공주 우금치전투 끝나고 나서 퇴각하면서 벌인 국지전이에요. 12월 18일. 그리고 12월 24일 날은 충주로 도망가서 충주전투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게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래놓고 최시영이 이제 잡히는 게 98년도에 원주에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순서 중요한 거 이렇게 봐줬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은 4기, 곧 2차 전쟁 때는 남접 플러스 북접. 항상 주도하는 건 남접이 주도하고, 1차 전쟁, 2차 전쟁 때는 남접은 다 있는데, 북접은 2차 전쟁 때만 동학의 교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여했다. 여기는 반침략 성격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남북접 연합이 4기인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된 어떤 배경할 때는 6월 달에 6월 21일 날 갑오 외란. 이게 바로 이제 직접적인 배경이죠. 반침략 성격을 더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전라 충청 경상 및 경기 강원 황해도까지 전국적으로 참여 인원이 다 합치면 약 30만 명 정도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거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회 세력의 성격이 각각 보면 갑오 정권 어땠냐? 이때 갑오 정권 정부 내각들은 한계가 외세 종속적이고 의존적이었다. 그다음에 보수 양반 유림층은 어땠냐? 봉건적인 항일 척사 의식은 있었는데 농민들을 토벌하려고 했다. 전봉준 같은 농민군은 어떠냐? 절박한 항일 국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일본 놈을 내보려고 전쟁하더라. 그래서 농민 전쟁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80쪽에 이거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어떤 캠페인이 아니다. 이거는 농민 전쟁이에요. 그래서 농민 전쟁의 지향, 뭘 추구했느냐면 봉건사회 질서를 극복하려고 했던, 그래서 반봉건투쟁, 이게 근대 변혁운동의 성격으로 가는 것이고, 반침략투쟁, 민족운동 성격을 띠고 있다. 패전개혁 안에서도 나오잖아요. 12개 조 중에서 11개는 반봉건 성격이고, 10조 하나가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척 외가 나오니까. 단, 이런 반봉건 성격이 갑오개혁의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마지막으로 신분제도는 법제상 역사상 폐지되는 게 1894년 갑오 1차 개혁됩니다. 신분제도 폐지. 그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갑신정 변호는 뭐라고 나와? 정강 14조에서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한다.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배운 사람들 표현처럼 그냥 기름기 잘잘잘잘 흐르는 표현으로 문장이 구성돼. 근데 농민전쟁 때 뭐라고 나와? 그런 말 안 나와요. 뭐라고? 직접적으로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또는 스벌을 타파하라, 이렇게 지역과 가문을 타파하라, 이런 말 나오면 스벌 뭐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서민스러운 표현을 하다 그러면 농민전쟁 때려. 그 다음에 갑오개혁 때 뭐라고 나오냐? 공사 노비 제도를 혁파한다,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런 걸 키워드로 잡고, 단
농민전쟁에서 토지제도 개혁, 농민전쟁에서는 토지제도 개혁이 있는데 토지는 평균 분자화라는 주장이 있는데 갑오개혁 때는 신분제는 폐지됐지만 토지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농민전쟁에서 살아남은 몇몇은 대한제국 시기에 민중운동으로 계승이 됩니다. 예컨대 동학당, 서학당, 영학당, 남학당 이런 무장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영학당은 이제 워낙에 탄압이 심하니까 영국 학문을 믿는 단체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고, 뭐 서학당, 활빈당, 특히 활빈당 별표하세요. 활빈당은 여러분이 잘 아는 홍길동전에 나오는 무장단체죠. 그 활빈당을 모델로 해가지고 동일한 명칭으로 만들어. 5,772명 활빈당의 인원수입니다. 강령이 대한사민논설 13조가 발표가 돼. 반봉건 반침략투쟁 여전히 합니다. 특히 1900년부터 1906년 사이에 격하게 활동하는데 등장하는 게 1900년 무렵이에요. 물론 그전에 1898년 무렵부터 여러 부대들이 있었지만 이게 하나의 커다란 단체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강령이 뭐라고 돼 있냐? 우리는 고래지풍, 옛날에 길동 선생 이후로, 홍길동, 실존인물이라고 제가 그랬죠. 연산군조의 실존인물이었던 홍길동전에 나오는, 길동전에 나오는 길동 선생을 모델로 만들어진 5,772명의 활빈유라 해가지고 강령의 선언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토지제도 개혁이 나옵니다. 왜? 농민들의 후신이기 때문에. 뭐라고 주장하냐? 사전을 혁파하고 균전법을 실시하여 구민법을 제정하라. 이런 말이 나와. 사전 혁파 균전법을 시행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한산민논서 13조에 아주 의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권침탈 반대 운동한다고. 일본에 대해서 이권침탈, 뭐 철도 부설권이라든가 이런 걸 넘기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활빈당에. 자, 그 다음에 항일 의병전쟁에도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농민전쟁 이후에 을미의병에도, 을사의병에도, 정미의병에도 다 농민들은 다 참여한다는 거. 근데 왜 실패했느냐? 뭐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일본 놈들의 압도적인 무력도 있고, 또 여기에 종속당했던 대일 종속적인 아주 천박한 갑오 정권, 농민군을 토벌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 출병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군사 지휘권까지도 넘겨버리는 골때리는 상황. 지금도 대한민국 군사 전시 작전 통제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권의 어떤 군사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봉건적 질서를 자체를, 거의 왕조 질서를 부정하지 못하는 정치 사상적인 한계도 있긴 하다. 그 다음에 각지의 농민군 사이에 통일적인 연계가 좀 부족했다는 점. 삼남지역, 예컨대 전라, 충청, 경상도 지역은 많이 연계가 됐지만 그 위쪽 지역과는 크게 연계가 좀 부족하다. 그러나 김구 선생도 황해도에서 도항농민군으로 들고 일으켰다는 점도 명심해 주셔야 돼. 자, 이렇게 영향까지 보면, 의의까지 81쪽에 보면 똑같은 모형하에 어떤 사료가 들어가야 하는지 요걸 넣어놨어요. 자, 계획 단계에서는 선우책 나온다 그랬어. 사발통문 요거 보시고. 일기에선 딱 하나, 우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이지만 나라의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 요거 하나. 2기 2차 전쟁 때는 4대 행동 강령이 나옵니다. 요것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백산 경문이 있어요. 별표. 우리가 의를 들어 이의 이름은 전혀 그 뜻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은 백성이에요. 창생을 도탄에 건지고 백성을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 잠이라. 자, 그 다음에 안으로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 횡포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라. 구축은 들이받아 쫓아내몬다는 뜻이 구축이에요. 그래서 진지를 구축한다는 거는 뭐 쌓는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구축한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쫓을 축자입니다. 쫓아내몬다. 그래서 우리 배중에서 우리 영예 함부로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걸 막는 그런 배를 군함 중에 구축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백산 경문 알아두셔야 돼.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패전개혁안 3기 중에서 집강소 시기에 패전개혁, 이거 다 3기지만, 어떤 게 지금 1, 2, 3, 1, 2기는 표현을 구분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3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패전기획안 포인트가 되는 게 있어. 예컨대 5조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려라, 소각하라, 체크. 7종의 천인 대우는 계산하고 백종이 쓰는 평양갓은 없애버린다. 백종이 쓰는 작은 갓이 있거든. 그 다음에 청상과부의 재원을 허용하라. 7조도 있고 8조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하라. 명목에도 없는 잡세는 폐지하라. 결국은 조세 법정주의를 추구한 거죠. 이게 반영된 것인도 가보개혁때 반영됩니다. 관리 채용에는 지보를 타파하라. 지역과 가문을 보지 말아라. 지벌 동그라미. 그건 뭐야? 문벌을 폐지하고 림민평등의 이건 갑신정변이구나. 스발 지벌을 타파하라. 이거 농민전쟁이구나. 때리고 그 다음에 척외니까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이게 반침약성적 별표. 그 다음에 11조 공사채는 기왕에 진 빚은 모두 공채든 사채든 모두 부여로 하라. 이거 내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그랬죠. 토지는 평균 분적하라. 농민이기 때문에 밑으로부터의 변혁운동에서만 나온다. 토지는 평균 분적하라. 이것도 체크. 그 다음 밑에 것도 한번 대동소이 하니까 읽어보시고 지도도 한번 보시고 오른쪽 사기에 2차 전쟁 때 마지막 단계죠. 사기에 해당되는 사료는 요거 하나 봐두셔야 되겠네. 2차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에 논산 경문에 나온 얘기 있죠. 민족 항일 민족 해방 전쟁을 호소하는 것. 특히 첫 번째 줄 오른쪽에 생략 표시 오른쪽에 금년 6월 개화당이 외국을 끌어들여 밤을 타 서울로 들어와 임금을 핍박하고 국권을 마음대로 하며. 이게 뭐냐면 금년 6월 21일 갑오 외란 경복궁 무단 점령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외국을 끌어들여 이 개화정권이 한양으로 들어와 임금을 핍박하고 국권을 마음대로 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들고 일으킨다는 거니까 그거 이후면은 뭐야? 2차 봉기지. 그지? 2차 전쟁. 사기에 해당되는 사료구나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정부의 기록물이에요. 공산초비기. 공산은 공산성, 공주. 여기서 초토화시킨, 그러니까 비, 폭도들을 초토화시킨 기록. 정부 문서인데 적의 진루에는, 곧 농민 진영에는 불빛이 수십 리를 비쳤고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거의 항아의 모래만큼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많다는 얘기고 농민전쟁 이후에 농민전쟁의 이제 5대 지도자, 3대 지도자는 위에 있는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그 외에 이제 5대 지도자라고 좀 알려져 있는 김덕명, 그 다음에 최경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전봉준 아까 얘기했죠? 김옥균하고 한 살 차이인데 김옥균이 안타깝게도 전봉준하고 결탁했어야 되는데 누가 리더로 떠오르는가 이걸 보고 말이죠. 김계남 남력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라고 해서 근데 너무나 혁명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쫄아서 구출시킬까봐 관찰사부터 사형집행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간에 압송하는 와중에 관찰사 직권으로 죽이더라. 자, 그 다음에 전봉준의 유고시 있어. 운명이라고 해서 때를 만나서는 천하도 다 내 뜻과 같더니 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어쩔 수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한 길이 무슨 허물이겠느냐. 나라 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리.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전봉준 신문 기록이 보이죠. 공초라고 해서 신문 기록이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농민전쟁과 관련된 또 민요가 있죠. 세야 세야 독두세야 운역세야 아랫역세야 전주 고부 독두세야 한박쪽박 열나무 딱딱후여. 그 다음에 세야 세야 독두세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팔왕새야. 여기서 파랑새 블루버드가 아니에요. 팔왕새라고 하는 건 팔왕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이게 이제 파자한 건데 이게 합쳐지면 88자에 왕자가 들어가면 전시가 되죠. 그래서 전봉준을 상징하는 겁니다. 새야 새야 팔왕새야. 자, 새 중에 우두머리. 네 무엇하러 나왔느냐. 솔잎된 잎이 푸릇푸릇 하절인가 하였더니 백설이 펄펄 흩날리니 저강 건너 청송녹죽이 날 속인다. 그 다음에 활빈당 맨 아래 한번 더 이것도 보시고요. 자, 이래서 이제 농민전쟁은 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가 됐고 자 농민전쟁은 이제 우리 공부했으면 그 중간에 갑오개혁이 있고 대외적으로 청일전쟁이 같이 전개된다 그랬죠. 중간 때부터
자, 전조하역 이제 시기에 있고 3기 시기부터 이제 갑오기역이 85쪽에 있습니다. 갑오기역은 1차, 2차, 3차 기역으로 나뉘는데 1차 기역 때는 1894년 농민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6월 25일부터 군국기무처가 만들어지면서 갑오 1차 기역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94년까지는 다 갑오 1차 기역이고요. 94년 12월에 갑오 2차 기역 이 이제 시작돼. 시작 자체는 94년 12월.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86, 87쪽에 갑오 1차, 2차, 3차, 4차 개혁까지, 4차 내각까지, 개혁은 3차까지 있지만, 요게 있는데, 이걸 최대한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86쪽에 보시면은, 연도가, 날짜까지 뭐, 정밀하게 해놨지요. 아주 지내릴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조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오 1차, 자, 내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갑오 1차, 2차, 3차, 4차 내각까지 있어요. 있기는. 이건 이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건 자료상으로 많이 넣어놔서 제가 그런데, 갑오 1차 내각. 갑오 1차 개혁, 1차 개혁. 당연히 갑오 1차 개혁은 1차 내각이죠. 갑오 1차 내각입니다. 이거는 김홍집 내각이에요. 김홍집. 갑오 1차 개혁이 94년도 6월 25일부터 94년도 12월까지, 12월 중순까지가 갑오 1차 개혁 기간입니다. 요거는 그냥 같이 보시면 돼. 1차 내각과 더불어. 근데 갑오 2차 개혁 있죠? 2차 개혁. 2차 개혁이 언제부터냐면 94년도 12월부터 중간에 조금 이제 바뀌는 때가 있어요. 물론 95년도 5월을 거쳐서 95년도 8월 8월 20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을미사변이 떠오르겠지, 그지? 을미사변. 요때까지가 갑오 2차 개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걸 기점으로 내각이 바뀐다. 95년 5월달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 그럼 요때는 뭐가 떠올라야 돼? 을미사변이 떠올라야지, 그지? 여기 을미사변. 을미사변으로 다시 또 이제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갑오 3차 개혁이지, 그지? 3차 개혁.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95년도 뭐 9월부터라고 보시면 돼. 9월부터 96년도 2월. 응? 그럼 96년 2월에 을미개혁이 끝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때는 아관파천이라는 걸 떠올라야죠. 고정이 튀었으니까 요거 떠올려야 돼. 자, 그러면 여기가 2차 개혁 시기에는 다 2차 내각이냐?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2차 내각이 여기 있어. 2차 내각입니다. 근데 2차 내각이 김홍집은 1차, 2차, 3차, 4차 내각에 다 있어요. 김홍집은. 근데 김홍집은 여기 있는데 플러스 누가 참여하냐면은 친일파 박영요, 철종의 사위였던 박영요가 연립내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연립내각이 되는 거예요. 연립내각. 물론 김홍집도 친일파긴 하지만 박영요가 더 친일파인데. 그러면 왜 박영요가 여기에 들어가냐 이 말이죠. 2차 내각에. 그것은 대외적으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승세를 잡고 친일내각을 집어넣는 거야. 아하, 요 사이에. 청일전쟁에서 청개박살나고 일본이 이겼다 그랬죠? 그래서 박영요가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야. 박영요가. 그래서 이제 2차 내각인데, 근데, 청일전쟁에서 아까 이거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일본이 이겼지만 요동반도 대만 평화도를 할양받는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95년 1월 달에 3월 달에.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가지고 일본이 청의 영토를 뺏었는데 이것에 대한 반작용이 삼국간섭이에요. 그지? 1895년도 3월 29일 날 삼국간섭. 그러니까 삼국간섭 이후에 러시아 세력이 세졌잖아. 러시아 세력이 세지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친러내각이 만들어진다고. 친러내각. 그게 5월이야. 그래서 5월달에 친러내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종은 박영렬을 잡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 근데 박영렬은 잡으라고 명령을 받았던 애가 바로 박영렬 옆집이야. 그래서 담벼락으로 박영렬을 불러요. 이보게, 자네 잡으라고 명령 떨어졌네. 빨리 튀게 해가지고 아 이런 해서 박영렬 야밤도주 합니다. 아 도망가게 한 다음에 그냥 아침에 박영렬을 잡으라. 지가 도망시켜놓고 박영렬을 잡으라고 이렇게 뻥쳐놔. 박영렬 1번으로 또 튄다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갑오 3차 내각이 되는 거죠. 3차 내각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박영렬을 반역 음모 혐의로 연루시켜가지고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튀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3차 내각이 되는데 여기는 김홍집은 다 있어. 김홍집은 다 있는데 플러스 친러 내각입니다. 친러 내각. 러시아 세력과 결탁하는 친러 내각이 이제 수립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가 갑오 2차 개혁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이제 친러내각 대신에 다시 또 친일내각이지. 이게 갑오 4차 내각인 거야. 그게 4차 내각. 여기에 김홍집은 또 있어. 아, 이 개새는 응? 김홍집은 친일내각 여전히 있다고. 자, 여기서 이제 친러내각 우리가 정동파라고 합니다. 정동파. 정동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뭐 이완용이든지 이런 애들도 다 친미했다가 친러했다가 친일했다가 아주 카멜레온처럼 변절을 해요. 난 그래서 변절자가 그렇게 싫어. 남자고 여자고 아무리 봐도 변절자 배신자 아주 그냥 확 제일 싫어 변절자는. 특히 뭐 남자들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철새들. 자기가 잘못하고 반성하고 바로잡는 건 바람직한데 요리 갔다 저리 붙었다가 들붙는 인간들 기회주의자들 아주 제일 싫은 인간들. 자, 정동파, 이완용 같은 놈들이 이제 그런 놈들인데 어쨌거나 자 그럼 요게 이제 크게 보면 내각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는 알겠죠? 중간에 사건을 보고 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는 갑오 1차 개혁과 2차 개혁, 3차 개혁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제가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자, 여기는 요 보세요. 1차 때는 갑오 1차 때는 일단 개혁 기구가 필요하겠죠. 군국기무처가 일단 들어간다는 거. 군국기무처. 그래놓고 중앙정치제도가 개편됩니다. 먼저 포인트가 되는 건 중앙이니까. 아, 중앙제도가 개혁이 돼요. 중앙이 포인트야. 아, 그러면 중앙제도 개혁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개국기원을 사용한다. 개국기원은 국가의 어떤 타이틀이죠. 개국이라는 거는 나라 오픈한 그 조선 건국이 1392년인데 1392년 조선 건국의 그 해를 연도 표기의 기점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원년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개국기원을 쓰면 1894년 그 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개국 503년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개국 기원을 단군 건국의 기점으로 잡으면 개국 4천 몇뭐 이렇게 되겠죠? 4300뭐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조선 건국의 기점인 1392년을 나라 이 건국 기념 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연도 표기 기점으로 잡는다는 거. 아, 이거는 일단 타이틀이잖아. 그래서 아, 중앙과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또 정부를 중앙 정부를 2부 체제로 나눠. 2부라고 하는 거는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궁궐 내부를 담당하는 국내부와 국정 사무를 담당하는 의정부로 나누고 의정부 밑에 8암은을 둔다. 8개 관청을 둔다. 암은. 기존에는 의정부 밑에 6조였죠. 근데 8암은 체제로 바꿨다. 그러면 중앙정치제도지. 그럼 1차. 자, 또 볼까요? 중앙에 해당되는 거. 서울경찰청. 중앙했지? 경찰제도 신설. 경찰제도. 요것이 신설됐다는 거. 경찰제도가 개편됐다 그러면, 뭐, 다시 재개편됐다 그러면 2차지만, 어쨌든 신설만 중요해. 서울경찰청 때려. 서울에 있잖아. 과거, 한양 보러 가죠. 한양에 보러 가죠? 과거제도 폐지. 과거제 폐지.
이거 다 중앙과 관련되는 거지, 그치? 중앙. 아, 이런 거라면 1차구나. 이렇게 때려요. 그 다음에 경제는 다 1차로 때리세요. 경제. 오케이? 경제 다 1차. 뭐냐? 토지제도는 없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경제를 하더라도. 대신 조세의 급납제. 급납제는 화폐로만 내게 한다는 거, 받는 거. 도량형을 통일한다. 뎃박이라든가 저울이라든가 이런 거 단위를 통일한다. 아, 경제죠? 조세의 급납제, 도량형 통일, 은본위 제도, 화폐 제도. 어, 화폐라는 말 나오잖아? 그 다음에 백동화라는 새로운 화폐 발행. 오, 그러면 이건 다 경제구나. 무조건 1차로 때리세요. 알았죠? 1차. 경제는 단 토지 제도는 빼고, 토지 제도는 사회적으로 평등권이나 자유권이 신장되는 내용 나오면 무조건 1차로 때리세요. 그러면 공사 노비제도 혁파, 아, 신분제도가 폐지됐다는 거, 청산과부의 재원을 허용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죄인의 연좌제를 폐지했다는 거, 죄인의 연좌제 폐지, 봉건적인 악형, 신체 자유에서 뭐 해당되는 거죠. 봉건적인 악형 같은 걸 폐지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가보 1차 기업으로 때려. 됐죠? 어, 이런 거 나오면. 아, 사회적으로 자유권, 평등권이 신장됐다. 평등권 신장된 내용이 나오면 이건 1차로 때려라. 그럼 가보 2차 기업 때 특징은 뭐냐? 중앙정치제도가 한 번 바뀐 걸 알았어, 1차 때. 근데 이게 한 번 더 바뀌어요. 중앙제도가 또 한 번 개편돼. 요건 이미 알았으니까 이제 뭐라고 개편되냐? 하나만 하면 돼. 내각과 칠부로 바뀐다. 내각 밑에 칠부. 어? 그러면 내각 밑에 칠부로 바뀌어. 이제 의정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의정부가 뭘로? 내각으로. 파라문이 칠부로 바뀌어. 그러니까 탁지야문 이러면 갑오 1차, 탁지부 갑오 2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오 2차 개혁 시기에는 강령이 나온다고. 그게 바로 홍범 14조가 발표가 됩니다. 홍범 14조. 어? 근데 발표된 게 1894년 갑오개혁의 강령인 거예요. 2차 개혁의 강령인데 1894년 12월 12일 날 발표가 돼, 한글로. 어? 홍범 14조가 발표되는데 이때는 탁지아문이라는 말을 써요. 탁지아문. 그래놓고 이거는 이제 어떤 지향이고, 그런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도개혁이 됐을 때는 내각과 칠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지부라는 말이 나온다. 어? 그런 다음에는 뭐냐, 이제 지방제도가 건드려집니다. 아, 지방제도. 어쩌고저쩌고. 아, 지방제도가 건드려지는 거. 지방제도 개편이 돼. 일단 중앙을 먼저 하고 지방은 나중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앙은 1차고 지방은 2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조선은 전국의 지방제도가 몇 도 체제였어요? 8도였었죠. 근데 그것이 뭘로 개편되냐면은 8도가 23부, 330여 개의 군, 330몇 개의 군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아, 23부로 바뀌었다는 포인트. 어? 8도를 23부로. 그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있어. 지방관의 직권을 제한해서, 또 지방 나오지, 그치? 지방관의 직권을 제한해서 행정과 사법을 분리시킵니다. 원래 지방관은 행정, 사법, 군사권 다 가지고 있었죠. 입법권은 없었고. 그래서 행정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분리시켜. 사법을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행정권은 있는데 사법권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 요게 포인트야. 각지에 수령이 직접 재판하지 않고 재판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구나. 재판소 설치. 재판소 설치. 요게 포인트. 알았죠? 자, 그럼 됐네. 일단 지방이라는 표현 나온다. 무조건 몇 차? 2차로 때려라. 2차. 그래 놓고 교육제도가 개편됩니다. 아하. 개편. 요거 하나. 아하. 교육이야, 교육. 그래서 교육제도가 개편됐고 교육의 목표가 제시됐는데 그게 바로 고종의 칙령으로 나왔던 1895년 2월 바로 교육입국조서예요. 교육입국. 이게 무슨 뜻이야? 나라를 세우는 데는 교육이 중요하니라 해가지고 왕명으로 반포한 게 교육입국조서라고 하는 거야. 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지덕체 삼육을 교육의 목표로 잡아요. 어허, 여기서는 지육, 덕육, 체육. 응? 이걸 기른다.
교육의 목표. 그럼 이것에 따라서 교육 제도가 개편되니까 각지에 학교가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한성 사범학교. 한성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소학교 관제가 공포됩니다. 소학교 관제가 공포가 돼. 단, 소학교가 설립된다라고 하면 을미개혁됩니다. 알았죠? 소학교 설립. 소학교 설립. 요구하고. 자, 그 다음에 우체사가 최초로 설치가 됩니다. 우체사 설치. 요거는 1895년도 6월부터 이미 있었어요. 서울하고 인천에서는 먼저 했고, 인천.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 전국 확대, 확대 설치, 우체사가 이건 을미개혁됩니다. 자, 그러면 소학교가 설립되는 건요, 95년이고 관제를 공포했다. 소학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문서 공포는 이때지만 학교가 설립된 것은 9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학교라고 하는 것은 1895년부터 해가지고 1906년까지는 소학교라고 하고 1906년은 보통 학교라고 칭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갑오 1차 개혁과 2차 개혁을 구분한 내용이고, 갑오 3차 개혁 때는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연호를 새롭게 정하는데, 건양이라고 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고, 태양력을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태양력. 그전에는 제가 음력을 많이 얘기했죠. 태양력 사용. 1896년도 11월 16일을 양력 1월 1일로 이렇게 잡는. 자, 그래서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실시. 자, 종두법을 예방의학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실시했다는 거지 최초라고만 돼요. 종두법을 최초로 실험한 사람은 18세기에 정약용하고 박재갑니다. 귀장과 검서관에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실험도 하고 소개도 했어. 근데 예방의학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이제 종두법을 실시한 건 이제 이때라는 얘기죠. 그 중간에 1880년대는 지석영이 종두를 더 연구를 더 많이 했고, 우두법을 더 연구를 했고, 국가적으로 종두법 실시, 이런 건. 우편제도 확대 실시. 우편제도 확대 실시.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책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서나 이런 책에 우편제도, 우체사 설치를 다 을미개혁으로만 넣어놓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체사가 맨 처음에 최초로 설치된 것은 갑신정변 때 실패했었기 때문에 우정국이 갑오 2차 개혁 때 이미 6월 달에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 다음에 전국으로 다른 지역에 확대되는 게 바로 요 을미개혁 때라는 얘기예요. 우체사. 그러니까 우체사라고 할 때는 이제 을미개혁대가 더 확대되고 여긴 처음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단발령. 머리 컷숏해라. 요거 때문에 을미의병이 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미사변이 터졌기 때문에 고종 쫄았다 그랬죠. 그래서 국방이 강화된 건 아니지만 군제 개편이 이루어져요. 군제가 개편되긴 한다. 그래서 중앙에다가는 왕의 친위대를 두고, 친위대라 그래,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합니다. 진위대. 이런 정도. 나중에 대한제국 시기에는 진위대를 증가한다, 증가시킨다, 뭐 이런 말은 있을 수 있어요. 대한제국 시기에.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갑오 1차, 2차, 3차 개혁을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됐죠? 아, 중앙인지? 또 경제인지 사회인지 1차구나. 중앙 바뀐 거 아는데 한번또 바뀌었다? 아, 2차구나. 그다음에 지방이라는 표현 나온다 단어상으로 무조건 2차 때려. 그리고 교육제도 개편. 그러면 사법제도가 분리된 것도 2차니까 2차 때리고. 우체사 최초 설치는 여기인데 조심하세요. 교육제도 개편에서 한성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관제는 이때 공포가 되고 소학교 관제는 공포가 되는데 소학교 설립은 을미개혁대다. 중학교, 한성중학교는 또 언제냐? 이건 갑오 1, 2, 3차도 아니야. 1900년에 한성중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더 뒤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갑오 1, 2, 3차, 요건 구분해 드렸으니까. 자, 86쪽에 요것만 좀 점검하십시다. 86쪽에 보시면,
갑오개혁 통틀어서 이렇게 놓고 1차 기역대 흥선대원군이 일단 얼굴마담으로 섭정했고 이 시기에 크게 보면 갑오외란도 터졌다는 거. 갑오외란 터지고 일단 하기 전에 갑오개혁 들어가기 전에 청일전쟁은 대외적으로 발발했고 군국기무처 요거 체크하셔야지. 군국기무처. 그래놓고 갑오 2차 개혁 시기에는 바로 다음 이제 박영효가 포인트입니다. 박영효 들어가면 연립내각으로 들어갔다는 거 하고요. 독립서거문이 반포되면서 홍범 14조가 반포됐다. 갑오개혁의 강령이죠. 한글로.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체결되면서 박영효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삼국간섭으로 박영 친러내각이 수립되면서 반역음모 사건으로 검거하려고 시도하면서 친일내각을 없애고 친러내각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 3차 내각이다. 오른쪽에 이제 3차 내각이 정동파 중심인데 박정양, 이완용, 안동수, 뭐 이범진, 서광범 이런 사람들 이낙연 정책을 썼다. 끌어들일 인자에 알아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제거할 것자에 일본, 일본을 배척하는 정책을 폈다가 을미사변으로 작살내는 거예요. 이 을미사변 요거 박스 해놨죠 제가? 86쪽에 잘 읽어보세요. 별표 해놓고. 그래서 일본 육군 중장 출신의 미우라 고로 요 개새 이 미우라 고로라고 하는 것이 경찰 간부직에서는 그거 자, 그 사람 자체를 전문대 냈었어요.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본 공사가 그 당시에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미우라 고로. 그것도 나와 있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책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을미사변은 결국은 당시 일본 본토에 이토 내각이 배우고 이노우에 가오로 얘가 중개 역을 했고 그 다음에 미우라 고로 하수역 행동대장으로 들어온.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명성황후 살해했던 일본군 육군 소위가 네 마리가 들어오는데 장교, 그러니까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죠. 일본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네 명의 소위 중에 한 명이 그 개새가 누군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국외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여러 나라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자기네 세력을 더 넓히려고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막할때그 주동인물이 누군지는 이제 뭐 하라고 막 그런 얘기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얘를 어디로 전출 보내느냐. 저기 인도 쪽으로 전출을 보내요. 아이 잡놈이 집히지. 자. 대만 쪽, 이쪽으로 이제 전출 보내기도 하고. 자, 그래 놓고, 을미사변 터져서 고종 쫄아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걸린 사건이 오른쪽에 춘생문 사건입니다. 미국 공사관으로 튀려고 했는데 걸렸고, 최종적으로 아관파천, 아라사 공관, 러시아 공관으로 튀더라. 그래서 중단될 때까지인데, 구체적인 이제 내용 있죠? 오른쪽 페이지 87쪽에 보시면, 87쪽에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내각은 4차 내각까지 있지만, 이건 모형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칸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 그러면 1차 개혁 때 특징 뭐가 있어? 이 정부를 2부 체제 체크하라는 거 하세요. 국내부와 의정부로 만들었다는 거. 요거 알아두세요, 그냥. 크게. 그래 놓고 밑에 8아문 체크. 내무아문, 외무아문, 탁지아문, 군무아문, 법무아문, 어쩌고저쩌고. 네, 농상아문이 신설되기도 합니다. 요거 하나 좀 포인트. 부속 기관은 보지 마시고요. 계급 기원 썼다. 경무청 이게 바로 경찰 제도 신설입니다. 경무청. 그다음에 관료 제도를 계속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그런 관리 제도를 만들겠죠. 임용제도. 과거제도 폐지 이런 거 하나 포인트 잡고 경제 다 1차라 그랬어. 은본위 제도 경제 제 은본위 제도 화폐 제도 하고 금본위 제도는 1901년도에 금본위 제도로 합니다. 금을 화폐 척도의 화폐 척도로 잡는 거. 이건 은을 이렇게 얘기했죠. 도량형 통일, 조세 급납제, 백동화 발행, 재정의 일원화, 다 1차.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사 노비법 혁파, 또 여러 번 매매하는 인신매매 금지, 이런 것들 다 1차. 죄인의 연좌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혼 허용, 이런 거다 사회적인 거죠? 1차. 그러나, 국방 강화도 되지 않았던 한계가 있다. 일본 놈들이 군사제도 개혁을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맨 아래 보시면 비고란 쪽으로 서상철이라는 분이 최초로 의병운동을 일으킵니다.
반일 의병을 일으켜 안동에서 94년대 2차 개혁 때 포인트는 맨 위에 박스 박영렬 포인트 연립내각이죠. 이거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세를 잡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박영렬 친일내각을 집어넣는 것이구나 시작한 시점을 잘 보시면 자 그래서 이때는 의정부와 파라문 체제를 내각과 칠부로 바꿨다 포인트 요거 체크 내각과 칠부로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고 그걸 통합시키고 중추원 안에 군국기무처를 다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제도 포인트 지방이라는 말 나오면 그래서 팔도를 23부 337개 군 단위로 23부만 알아두세요. 아 지방제도 요거 하나하고 군사제도 개혁은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사법제도 개혁 체크 정치면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제도 개혁 그래서 행정과 사법을 분리시켰으니까 재판소가 설치된다는 거 요구하고 경제는 보지 마시고 사회면에서 봐야 되는 거는 교육제도 개편 체크 교육제도 개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고 지덕체 3류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한성사범학교 관제공포 외국어학교 관제공포 그 다음에 일본의 유학생도 파견하고 우체사 설치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1895년 한성과 인천에서 먼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6.1준의 서유견문 참 이게 전에 95년인데 94년이라고 써준 것 같습니다. 서유견문 국한문체 최초의 서구기행문 이렇게 봐두셔야지. 그리고 갑오 3차 내각 시기에 소학교 관제가 공포됩니다. 이것도 2차 개혁 시기에 해당되는 거죠. 단 소학교 설립은 을미기역대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4차 내각 시기는 을미기역도 한번 봅시다. 아관파천으로 중단될 때까지 이때는 태양력을 사용했다는 점 연호를 건양이라고 바꿨다는 점 그 다음에 군사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서 훈련대가 해산당하는데 훈련대는 갑오 2차 개혁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을미기역 을미사변 터질 때 이 훈련대 수비대장이었던 예컨대 국문을 수비하는 훈련대장 우범선이라고 있습니다.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친일을 해요. 해가지고 국문을 열어줘. 그래서 일본 군부 세력이 들어와서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명성황후를 살해하는데 동조했던 인간이 그 인간이야. 그래놓고 일본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훈련대를 폐지하는 거고, 태양력 사용, 연호제정, 단, 서울에 친위대를 두고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했다는 건 요거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을미기역 이후에 지방관제는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볼 테니까. 13도제는 어쨌든 광무기역 때 많이 나오는데, 통과하고 보지 마세요. 사회도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 경제도 보지 마시고, 사회 쪽에 종두법, 요거 체크, 종두법, 단발령, 그 다음에 소학교 설치. 소학교 그래서 소학교는 심상과와 고등과가 있는데 심상과는 보통과라는 뜻이야 보통의 이런 뜻이야 심상이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상급학교가 이제 고등과가 됩니다 고등과 자, 그 다음에 우체사 설치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거 개성과 기타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대한제국 시기에 지방제도가 이제 최종적으로 개편돼서 13도제가 됩니다. 여기 3도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13도로 일자를 집어넣으세요. 3도가 아니라 87쪽에 맨 아래쪽 보시면 미스프린트가 있네. 3도 8부 1목 332군제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13도입니다. 일자가 빠졌네요. 13도 8부 1목 332군제인데 그냥 13도제라고만 알면 돼요. 나머지 뒤에 거 떨어뜨려. 그 다음에 중학교 관제가 공포가 되면서 1899년에 한성중학교는 1900년에 설립이 됩니다. 한성중학교. 그 다음에 의학교 관제도 공포되는 게 1899년에 공포는 되고 그 뒤에 의학교가 설립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갑오 1차, 2차, 3차 개혁의 특징을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그럼 포인트 사료. 88쪽에 두 번째 사료. 교정청이라는 말 요구하고요.
맨 아래에 군국기무처 나옵니다. 군국기무처. 요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이 조직 구성 자체를 보기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내각에서 실시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럼 이게 과보 1차냐, 2차냐, 뭐 가지고 할수 있느냐면은 아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문. 군국기무처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부총재는 내 아문 독판,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 아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 갑오 1차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포인트, 키워드가 중요하지, 키워드. 자, 그래놓고 갑오 1차 기억대에 법령이 있어요. 89조. 이거는 어디를 포인트로 하냐. 1조, 체크. 2조, 3조, 6조, 8조, 별표. 공사, 노비법, 혁파. 8조. 그 다음에 뭐 20조. 자, 이런 게좀 포인트가 됩니다. 갑오 2차 기억대, 이거 홍범 14조입니다. 홍범 14조 1조 반청이 나오죠. 반청. 왜? 이건 연립내각, 박영효가 친일파로 들어갔으니까 연립내각으로서. 자, 1조. 그리고 6조 조세법정주의. 그 다음에 7절은 조심할 거. 재정의 일원화로 탁지 아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2차 개혁의 강령이기 때문에 1차 개혁 시기에 탁지 아문이라고 했던 거, 팔아문 체제를 그대로 쓴 것이고, 이거 발표된 이후에 95년도에 구체적으로 제도 개혁이 될 때는 탁지부라는 걸로, 내각과 칠부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8조, 지방관, 어떤 지방이라는 말로 무조건 2차라고 그랬죠? 갑오 2차 개혁 이렇게 보시고, 9조 예결산을 세워서, 이거 뭐 통과. 또 10조도 지방이라는 말 나오지? 2차. 12조 체크. 장관을, 그 장관이라는 건 장교죠. 장교를, 군사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하는 법을 사용해서 군제 기초를 확정할 것. 아, 징병제 실시 주장. 그 다음에 13조도 별표하고, 14조는 어디에다가 동그라냐면은 문벌과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문벌!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서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 이건 갑신정변과 공통점. 지벌, 연스벌, 지벌, 농민전쟁에서 주장했어. 그러니까 문벌과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쓰고. 포인트는 갑오개혁은 정부가 주도한 거니까 각지에 있는 세상에 퍼져 있는 선비를 두루구해서 인재를 등용할 것. 선비 포인트. 이런 식 농민 쓰지는 않겠다는 얘기네라는 생각을 하면 돼. 선비, 그러니까 문벌은 둘다 나와. 갑신정변 나오고 홍범 14조 나오는데 선비를 두루 등용해서 쓴다. 그런 말 나오면은, 아, 홍범 14조구나. 교육입국 조서 나오죠? 아, 갑오 2차 기억대. 지덕제 36, 요거 포인트. 소학교령. 소학교 관제 공포니까 갑오 2차죠. 갑오 2차.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을미사변. 여러분들, 시혜와 사례는 다릅니다. 시혜라는 말은 신하의 입장에서, 역모를 꾀해서 죽였을 때, 왕을, 이런 경우에 시혜라고 하고, 반면에 이런 경우는 일본 놈들이 주도해서 죽였으니까 이건 시혜가 아니죠. 사례라고 해야 돼요. 사례. 예? 범죄로서. 명성황후 살해 사건. 이렇게 해야지. 을미사변 넣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을미사변. 박스 넣어놓은 거 91쪽에. 자, 그 다음에, 을미개혁과 단발령. 단발령. 머리를 빡빡빡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의병? 을미의병이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갑오 1차, 2차, 3차 개혁 봤고, 넘겨보시면 92쪽에 이제 항일의병운동.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보수적인 양반 유생층이 주도하고 농민전쟁 때 참여했던 세력은 당연히 참여도 하고 잔여 세력이. 그런데 위정척사 사상가들로 구성되어 있죠. 유인석, 이소옹 체크 박스에 농민도 참여하는데, 아, 한계는 뭐다?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을 받고, 단발령을 철회한다는 조칙, 철회할 테니 해산하거라 했더니, 아, 자진 해산하는 그런 한계가 보인다는 것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93쪽에 보시면은 활빈당 디귿 나옵니다. 활빈당 의미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무장의적단체 한 말. 자, 그 다음에 사료 중에서는 맨 아래 이강연의 경문요지 있어요. 을미의병 당시 머리를 깎이고 의복제도를 바꾸니 나라 풍속은 노랑케로 변화했구나.
머리를 깎았다는 게 포인트. 단발령이니까 아, 을미, 의병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아관파천 보이죠? 을미사변 때문에 고종은 쫄아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튄 거. 아관파천 1896년 2월부터 97년 2월 사이 이러면서 러시아 세력이 세지면서 친러 내각이 아, 만들어지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서 맨 아래 보시면 고종의 환국요구, 당시에 아관파천이 있는 그 해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독립신문이 먼저고요. 3개월 있다가 독립협회가 조직이 되는데, 그때 서재필이 야 쪽팔리다 컴백홈 이런 여론 조성해가지고 고종이 환궁하는데, 맨 아래 4번 보면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경운궁, 경복궁 아닙니다. 경운궁 이렇게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아관파천 상황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95쪽 독립협회 운동과 대한제국 시기 사회경제의 변화, 요거 들어갈 테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아셨죠? 지금 여기 가보 1차, 2차, 3차 내각, 4차 내각,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개혁 외우지 않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래놓고 연도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할 때 다른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 이게 가장 정밀하니까 이 책을 참고하시면 뭐 최고 바이블이 될 겁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